요즘 들어 배주미가 부쩍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다녀왔습니까? 그런 배주미를 위해 당근에서 물건 하나를 구해왔죠. 진짜 괜찮지? TV에 연동해서 자동차 게임을 할 수 있는 핸들과 엑셀인데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이걸로 VR처럼 진짜 막 레이싱 기계를 만들어줄 겁니다. 딸 장난감 만들어주는 척하면서 로망 이루기! 작동 확인 한번 해봅시다. 충분 잘 챙겨왔지?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현장에서. 뭐 그건 할 수 있었나? 예, 저번 플스 당근 때 물건 확인 제대로 안 했다가 부품 사기 먹은 적이 있었죠. 아저씨가 착해 보였어. 제가 생각해도 딱 등쳐먹기 좋은 케이스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게 25,000원. 진짜 힘들건데? 25,000원. 오 대박. 이건 악셀. 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사기당한 플스 거기다 연결하면 돼. 사기당한 것 치곤 상당히 애용하게 되는 플스네요. 이게 컴퓨터 본체 같은 거야. 이게 키보드 마우스가 되는 거고. 핸들로 작동이 된다고? 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당근 아저씨를 믿습니다. 끝. 플스는 문제 없이 작동하니까 두근두근 떨리는 물건 확인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오!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한 적은 드문데 쾌조의 스타트네요. 이제 핸들 됐고 그레텔만 되면 돼. 오! 오! 바로 있어? 발견했습니다. 이야. 아니면 군형이 너무 큰데? 여기? 어 여기다 여기 왼쪽에 뭐 있어요 왼쪽에. 와 마네시가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해주었네요. 야 오 웬일이야 사기. 그레텔도 된다. 역시 당근 아저씨 믿고 있었다고요. 갑니다. 신났네. 야 너무 없어 보여. 폼이 좀 웃기긴 하네요. 뭐래 나 지금 세계 최고의 레이서야. 야 되게 요염하다. 야 이거 기어도 있어. 밟아. 오 오! 연결은 되더라도 작동이 잘 될지가 걱정이었는데 제품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너 자세는 대박이야? 아 너무 아파 씨. 근데 이거 맨바닥에서 하기에는 꼬리뼈가 아작날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로 하면은 분명히 매점이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우리도 꼬리뼈 나가. 그래서 해결 방법을 고안해봤습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뭡니까? Oh, I'm Jedi. 야 운전할 때 헬멧은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싹 갖다가. 어때? 야 갑자기 있어 보이는데? 뒤에 고정이 되나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오 이제야 뭔가 자세가 나오네요. 웃긴 건 마찬가지다. 오오오 야. 이게 불편하네. 확실히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핑계가 아니고 진짜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고정할 만한 걸 사오자. 집에서 매주 오니까 얼른 갔다 오자. 한 번만 더 하고. 그러면은 지금 뭘 사야 되냐면은 의자 스토퍼. 의자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밀리니까 좀 멈출 수 있을 만한 뭘 좀 사고 그리고 여기다 고정을 할 만한 플라스틱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테이프 감고 또 마지막으로 현실감을 위해서 주변에 살짝 자동차처럼 보일 수 있게 세팅을 좀 하자고. 맞아 이렇게 있으면 매주미가 분명히 마음에 안 들어갈 거야. 오케이 고! 바로 동네에 있는 DC마트에 왔습니다. 여기도 커튼봉 어때? 커튼봉? 에? 커튼봉으로 해서 밑에를 고정을 하는 거지. 우리 집에도 커튼봉 있어? 그거는 빼야 되잖아 커튼을. 한번 뺀 적 있잖아 누가 잡아당겨가지고. 네 마네시의 술주정으로 인해 집 커튼이 박살난 적이 있었어. 혹시 우드락 같은 거 있나요? 2번 쪽이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위에 있네. 이거는 시트지인데. 자동차를 꾸며줄 만한 물품은 아쉽게도 찾질 못했네요. 아이고 그럼 뭐 나가가지고 지금 꼴랑 이어서 온 거야 꼴랑? 거의 2시간을 나갔다 왔는데 결국 지지대 하나밖에 못 구했네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나머지 재료는 다음날에 로켓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헬멧 안 쓰시나요? 아 내가 그걸 찍고 나서 다시 돌려볼 때 생각해본 건데 자동차 타는데 헬멧을 안 쓰더라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보도록 하죠. 우왕 부기기기기. 우선 리얼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편한 핸들 위치를 잡아주고 사왔던 플라스틱 막대 두 개를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의자에 테이프로 고정시켜주면 지지대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얼추 완성됩니다. 아이 테이프 먹었어? 테이프를 자를 때는 도구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일단 앉아봐. 앉아서 위치 정하고 안에서 앉아서 먹고. 아 바보야. 생각해보니 어떻게 탈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네요. 오, 좋은데요? 탑승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 첫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지지대가 핸들을 잘 버텨주는지 올려봅시다. 우와! 와 좋은데? 오 괜찮네. 진짜 좋은데? 뻥 아니고? 야 갑자기 웅장해지는데 이거? 지지대도 나름 잘 버텨주는 것 같으니 최종적으로 핸들까지 고정시켜줍시다. 견고하게 붙여주고. 뭐야 이거 굉장한데? 시운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까? 괜찮아? 좋은데? 야 이거 생각보다 몰입감이 대단합니다. 야 프라이드보다 편해. 프라이드보다 과장 조금 못해서 제 차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실격.
괜찮아. 이거 좋아. 이거 히트야.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진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아휴. 타고 내릴 때만 빼고요. 자, 일단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은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의자만 델롱 있으면 아무래도 매주미가 신고할 것 같으니 이사 박스를 그럴듯하게 잘라 자동차처럼 꾸며볼까 합니다. 한쪽 모서리 쪽만 잘라 박스를 펼쳐주고 대강 이런 식으로 겹쳐주면 끝입니다. 이제 운전석과 합체를 시켜보죠. 도킹! 딱 맞네? 와우! 같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제 짜잔, 오픈 더 돌. 우리 초록 경기버스 뒤에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부스럭거려? 좀 더 이 차 보닛. 듣고 보니 진짜 버스 느낌이라 멋이 안 나는 것 같으니 상자 잉여 부분을 활용해 차 보닛을 만들어 줄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한테 정신공격도 줬으니 일석이조네요. 다 만들고 나니 이걸 뒤에 붙일까 앞에 붙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앞으로 결정했는데 걸어붙지 말고. 괜찮지 않아 오히려? 지금 보니 좀 구리네요. 당연히. 그래도 뭔가 B급 감성치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부수겠다 야 부수겠어. 오 가비. 만의 시도 해보고 싶대서 잠깐 비켜줬는데 오히려 저보다 만족한 듯하네요. 핸들 근데 안정감 있다.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죽이는데. 야 이 달리는 쾌감즈. 갔다 올게. 잠시 후. 뭐라고? 매조미 반응이 진짜 맛있었는데 하필 그 장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차. 초보자는 헬멧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도 초보 운전이긴 하니까요. 어때? 진짜 운전하는 느낌이다. 상당히 푹 빠져버렸네요. 그쪽으로 푹 빠지는 건 곤란한데. 이게 매조미 엄청 편하네 핸들이. 나름 탑승자를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치 오른쪽. 근데 어째서 저보다 잘하는 건지는 의문이네요. 그러지게 가끔 팔. 아니 운전자 다리가 짧아서 대리로 눌러주게 될 줄은 몰랐죠. 눌러볼래? 내가 눌러볼래. 이제 역할을 바꿔서 엑셀을 밟아보고 싶다는 매조미. 그래서 페달을 넘겨줘 봤는데 그치 냅다 풀악셀을 밟아 2초 만에 제로백을 돌파해버리네요. 이번 생에 운전은 시키지 말아야 라는 다짐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전한 거? 어. 그 파야? 파? 아니야. 파가 아니고 지지대야, 지지대. 파가 지는 게 이랬다. 아무튼 그렇게 맵을 클리어했는데 이번엔 매조미 혼자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다리가 짧아 페달에 발이 닿질 않으니 방석을 추가해서 높이를 맞춰주고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게임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사막. 우선 맵을 골라주고 하얀색 원하는 차종을 선택해줍니다. 출발. 살짝만 꺾으면서 그렇지. 강약 조절을 잘하는데? 생각보다 레이싱 게임에 소질이 있어 보여서 칭찬을 해줬는데 자세히 보니 운전 자세가 상당히 껄렁하네요. 맵이 어렵다 보니 결국 난간에 부딪혀버린 매좀씨. 포기할래. 포기 선언을 하고 맙니다.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역시 레이싱 게임은 매좀미에겐 이른가 보네. 정작 매좀미 마음에 쏙 든 건 1,000원짜리 지지대. 죽창을 만들고 계신데요 저분? 그날 저녁 미끄럼틀 있었으면 좋겠다고? 뜬금없이 미끄럼틀이 가지고 싶어졌다는 매좀씨. 다음엔 미끄럼틀을 만들어줘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